나오면 한 번 하고 안 나오면 한 번 하고. 빅세트로 하나. 빅세트 한 장이야. 네. 뭐야? 뭐야? 그때 내 폰도 넘어가지고 뭐지? 붙어있어
비슷한가 보다. 그런 거. 이거 아니야? 내가 괜히 들이잖아. 근데 나 왜 혹시 비슷한가?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비슷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사무실로 비각합니다. 사무실로 비각합니다. 사무실입니다. 나는 갈래. 뭔가 볼 때마다 신기하다. 이거는 그 컴팩트 버전 승관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교환했어요. 예쁘죠? 중국 많이 뽑아가지고 엠투 요시 향해나가 갖고 싶어서 교환을 했어요. 뭐지? 이거는 뭐 교환한 거지? 뉴비기닝 호랑이 버전인가? 오, 그렇네요. 이렇게 뉴비기닝 호랑이. 근데 포카가
하다가 이거 과자 때문에 살짝 휘었는데 누르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호랑이 후식 바지. 그리고 언니랑 물 넣어주셨는데 아 귀여워. 이런 도모송 같은 거랑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기 지수 슈아 영통 이런 원우준이 이렇게 선물에 또 넣어주셨어요. 난 마지막 이거는 그 위버스 버전 택배가 드디어 한 달 걸린 것 같아. 한 3주? 3주 걸린 것 같은데 3주 걸려서 받은 이 위버스 버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그 봉철 총대 하기 전에 산 거고 그 뭐냐 미공포 특전 있을 때 산 거여서 특전이 하나 있어요. 한 장 샀거든요. 나 왜 이렇게 무섭지? 저는 미공포는 일단 순영이가 나오면 좋겠지만 준이가 너무 예뻐서 준이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미공포 아 떨려. 이게 뭐라고 진짜 미공포 한 장이랑 한 장이 얻었더요. 한 장이 위버스 버전인데 위버스 버전은 일단 제가 순영이를 구했기 때문에 준이 아니면 사실 준이 아니면 승관이 포카가 이번에 예뻐가지고 승관이나 준이를 갖고 싶어요. 일단 이거 먼저 약간 긴장감 없는 위버스 버전 먼저 승관이 갖고 싶어. 승관이 정한이? 와 생각도 못했어. 정한이? 짠, 저 정한이 나왔어요. 대망의 미공포. 뜯어서 볼게요. 이런 투명 프레임 같은 게 있어요. 투명 프레임 같은 게 있고 다 미공포 볼게요. 아 떨려. 제발 순영이 준희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영이 준희. 아, 근데 뭐 누가 나와도 한 장이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최애가 나오면 좋잖아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헐. 실화야, 진짜? 와. 와. 아. 이렇게 일체의 최애를 뽑나요?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너무 좋잖아. 한 장 사기 너무 잘했잖아. 진짜 칭찬해. 아, 여러분 너무 성공했어요. 진짜 위버스 버전 하나 나온 한 장 산 앨범에서 정한이랑 순영이가 이렇게 끝. 안녕 바이바이. 진짜 귀엽다. 짜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여워. 짠 귀여워. 뒤에는 그 호랑이 그림이 있어. 귀여워. 이거랑 저 그레이 후드 집어. 옷을 크게 입는 거 좋아해서 라지를 샀는데 과연 이거 기모구나. 괜찮은데? 이렇게 지퍼 두 개 입니다. 근데 어깨가 되게 넓 이렇게 팔이 되게 넓다. 팔이 지금 카메라 고정 팔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요 팔이 여기 있는데 이만큼이나 남나. 아방수 핏 팔이 진짜 큰 거 말고 품은 괜찮은데
발이 좀 크네요. 좀 크긴 하네. 발도 길어요. 근데 저 이런 옷을 좋아해서. 준둥이가 와가지고 떠들 건데 제가 포카 웨이브를 이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막 계속 이렇게 하다 약간 포카 모으다가 현타오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게 딱 지금이어서. 근데 이거는 진짜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한 이거 뜨고 나서부터.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웨이브를 했습니다. 나도 이런 내가 웃기다. 제가 두 장을 매입했거든요. 근데 원래 두 장을 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분이 그걸 묶어서만 파시길래 그냥 같이 샀어요. 너무 귀여워. 네, 이거예요. 이거 때문에 제가 매입을 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M2인가 그럴걸요? 근데 사운드 웨이브랑 화스테도 같은 착장에 같은 얼굴이긴 한데 이게 좀 더 이렇게 얼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아 너무 귀여워. 동글동글해. 제가 요런 무드 보컬을 너무 좋아해요. 귀여운 거. 짠. 이게 M2 2차 럭드고 요거 파스테 2차 럭드랑 같이 묶어서 양도하시길래 그냥 일괄로 되게 괜찮은 가격이어서 같이 구매했어요. 귀여워. 이것도 귀여워. 파스텔은 약간 이렇게 멀찍한데 얘는 이렇게 완전 얼빵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아 이거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포카 메이브는 당분간 안 할 것 같긴 한데 또 혹시 몰라요. 예쁜 게 뜨면 패치도. 근데 최대한 자제해보려고요. 일단 이건 자제하지 못하고 산 M2랑 파스텔 호시.